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실감 퀴즈 19번째입니다. 19번째. 오늘은, 오늘 재밌어요. 재밌습니다. 어떻게 재밌냐면, 같은 사주에 남녀는, 이 남녀의 사주를 보시는 거예요. 두 사람의 사주를 보시는 겁니다. 힌트를 할 수도 있고, 이게 푸는 툴인데, 직업을 한 사람은 인성 유통으로 놓고, 한 사람은 인성 일로 놓고, 인성유통이라 하면 어떤, 그러니까 상표가 있는 거나 면허가 있는 거나 이런 걸 파는 걸 인성유통이라고 제가 지칭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수입해서 파는 것도, 나이키 이런 거 파는 것도 인성유통으로 치는데 나이키 판매는 아니에요. 어떤 그런 어떤 라이센스나 기술 제품이나 이런 걸 파는 거 인성유통으로 잡고, 그 다음에 인성일이라면 이제 문서 관련된 일, 그죠? 문서 관련된 일. 뭐 주식도 인성일이고, 부동산도 인성일이고, 그다음에 계약 관련된 일 이런 것도 인성일이거든요. 한분 유통을 제외한, 그러니까 두 분의 이두 남녀가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, 한 분은 인성유통을 하시고, 한 분은 인성일을 하시고, 그리고 한 분은 되게 잘 되셨고, 한 분은 앞으로 잘될 것이고, 이렇습니다. 요 사주를 이런 틀을 집어넣으셔서 사주를 한번 봐보세요. 그냥 일반적인 사주로 보면 일단 정미, 계묘, 경신, 무자 보면은 뭐 자오묘에서 자하고 묘 정도 있으니까 사주 자체는 괜찮은 사주죠, 그죠? 괜찮은 사주고, 병신일 주시기 때문에 남녀공이 능력치는 있다고 보는 거죠. 능력치는 있다고 봅니다. 한번 봐주십시오. 이 사주도 봐보시면, 그리고 나중에 제 설명을 들으시면, 보는 눈이, 사주를 보는 눈이 한 단계 확 올라가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. 그 다음에, 남녀는 뭐가 다르다? 대운이 다르죠, 대운이. 그죠? 대운이 다르니까, 분명히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이다. 그래서, 지금 현재 이두 분이 살고 계신 거하고 다르게, 크로스해서 직업을 가졌을 때, 반대로, 지금 좀 살짝 뭐 모자라게 되신 거나 안 좋은 상태라면 직업을 바꿨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,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. 그죠?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두 분이 하신 일이 다르고, 이 남녀가 각각 하신 일이 다르고, 그 하는 일에서 지금 현재 성과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만약에 일을 바꿔 하면 어땠을까?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그렇게 일단 한번,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. 4명의 사주를 봐야 되니까. 한번 봐 주십시오. 예.